아, 그럼 원액수를 들어 바로 가서 뭐 꺼내가지고 잠깐만 여기 이미지 라인 잡혀있다고 그거는 그럼 돼요 어차피 무식이야 어서 온다 뭐야 아 저택 원액수 뭐야 얼른 냄바 안 짜고 어? 아 고마워 뭐야 이렇게 그래 선생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제대로 기준으로 넣을 수 있어 아직도 지금 저희 뭐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다리 역을 맡은 유원입니다 되게 밝고 명랑한 캐릭터고요 안중근한테 많이 정말 너무나 심한 말도 듣지만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이번 여러분들의 기대작 외과에서 봉다리에서요. 봉다리를 괴롭히고 또 연을 맺어가는 흉부외과 안중근 역을 맡았습니다. 올곧고 올바른 사람인데요. 신념 있고 하지만 그것이 또 너무 또렷하다 보니까 좀 융통성 없고 또 차갑고 모른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또 아름다운 봉다리를 통해서 또 내면에 있는 따스함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메디컬 드라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재밌어도요? 재미없죠. 근데 저희 드라마는 되게 객관적으로 메디컬 드라마 안 좋아하는 사람인 저도 읽었을 때 대본이 되게 재밌었어요. 캐릭터들이 너무 좋고요.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메디컬 드라마랑 틀리게 전문적인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지루하고 어렵지 않게 감동과 잔잔한 재미와 웃음도 있고 조국 마누라 서재를 끝내고 또 다른 작품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와중이었지만 정말 이 외과의사 봉다리는 남주기 아까운 대본이었습니다. 키스씬요? 예, 그 작품의 흐름상 필요하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신다면 뭐 100번이라도 해야죠.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이번에 외과의사 봉다리에서요. 중환자실 간호사, 수간호사 역할을 맡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매번 죽음을 앞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들을 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그런 역이어서요. 좀 대범하고 또 정말 숙련된 조교같이 이렇게 무슨 일도 척척 해내는 그런 역할이에요. 연기자를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그만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역할에 뭐 크고 작음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고 저를 이제 어떤 역할로 맡겨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역은 작은 역대로 힘들고요. 큰 역은 큰 역대로 다 힘들어요. 연기가 뭐 어떤 역할이 뭐 작다고 해서 그 역이 뭐 하찮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최하진입니다. 외과의사 봉다리에서 주아라라는 캐릭터를 역할을 맡았고요. 레지던트 1년 차. 굉장히 똑똑하고 당차고 FM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욕심 많은 의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병원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라는 게 너무 환자분들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촬영하다 보면 이제 카트에 실려 가시는 거 보거든요.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수술장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음산하고 무섭고 막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한번 나 의사하고 싶다. 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유리창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뭐 높은 건물 닦는 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 엄마한테
엄마 유리창 닦는 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 받는데 나 그거 할래. 그러니까 야 너 의사하면 200만 원도 더 받는다. 그래서 그냥 농담스레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저희 외과의사 봉다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다 똑해.